10월 21일 이 대통령각하께서는 이번에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한국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측 수석대표 이들 소장에게 우리나라 태극무공 훈장을 수여하시고 재임 중 공산괴뢰 허위 선전을 분쇄하는 데 힘쓴 장군의 공로를 찬양하셨습니다. 그리고 10월 23일에 우리나라를 방문해 온 미국 대외정책 및 원조계획 담당 국무차관 딜런 씨가 이 대통령 각하를 예방하고 내한의 인사를 드렸습니다. 한편 이날 중앙청 회의실에서는 딜런 미 국무차관과 우리 정부 강요들과의 회담이 베풀어져 미국의 대한 경제 및 군사원조 현황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. 한편 10월 23일 오후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서울 교배 위동에 있는 의암 선병희 선생의 묘소를 찾으시어 손수 헌화하신 다음 고인의 유덕을 추념하셨습니다. 각하께서는 의암 선생의 미망인인 주여사를 위로하시면서 애국하던 분의 묘가 잘 되어 있으니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